SK그룹과 LG그룹이 향후 3년간 신성장 산업에 총 353조 원을 투자합니다. 오늘 경제계에 따르면 SK그룹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성장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24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에 대한 투자액이 142조 원으로 가장 많고,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 사업에 67조 원을 투자합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뇌전증 신약과 코로나19 관련 후속 연구개발, 위탁 생산시설 증설에 13조 원을 투입합니다. LG그룹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해 해외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5년간 국내에만 106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중 43조 원은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입합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포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과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까지 국내 9대 그룹 모두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규모만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